하는데? 인저 거기 인간 저리 거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것도 어제 공개했었는데 인저 거기가 사람들이 인저 거기 먹었다 그러니까 막 사람 거기인 줄 아는 거야.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중국의 동생이 여기 오기 전에 갖고 온 거거든요. 인조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. 근데 이게 내가 먹었던 맛이랑 달라요. 내가 먹었던 거는 두부를 만든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막 짭조름 해가지고 막 매콤해가지고 막 그거였거든요. 근데 이거는 노린내가 나요. 그리고 좀 많이 느끼해요.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. 이거 이게 인조고기거든요. 중국 거. 이거 보고 인조고기라고 하는 거야. 여러분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. 나한테는 안 맞아. 노린내가 나가지고. 이거 양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고춧가루 보이시죠? 고춧가루 이게 좀 이렇게 양념은 제대로 되어 있어. 간도 제대로 되어 있고 맛은 있는데 노린내가 나. 내 스타일 아니야.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내가 먹고 싶다니까 여러 가지 사 먹어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. 그럼 내가 중국에서 먹어도 인조고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여러 개를 사오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동생이 지겨워서 안 먹는 것 같고 우리 남편 보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. 무슨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이? 약간 쥐퍼같이 그렇죠. 유퍼같이 얇은 게 있고요. 두꺼운 게 있고 이거랑 다르게 딱 먹기 좋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름 뭐였을까? 맞아, 향신료 같은 냄새가 나. 맞아. 유퍼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맛 자체는 완전 다른 거지. 물론 내가 유퍼는 안 먹어봤지만 유퍼는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양념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. 근데 이거 유포는 양념이 되어 있어요. 그냥 생으로 먹어요. 맞아요. 생으로 먹어요. 이거는 뭐 익혀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생으로 그냥 생으로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손가락 쪽쪽 빨면서. 내가 방금 무슨 상상을 했는지 알아요? 이 유포랑 생대파랑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전하지 말자. 그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. 손보면 모든 거에 생대파를 더해가지고 먹는 이 습관을 버려야 돼. 언니 대파랑 먹었던 음식 중에 대파랑 가장 어울렸던 음식은 뭔가요? 살살치킨을 만나기 전에는 생대파랑 가장 어울렸던 게 찌개 종류였어요. 예를 들어서 막 청국장을 만들었잖아요. 청국장에다가 반찬을 먹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청국장을 한 입 먹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생대파를 딱 뜯어줘요.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. 예를 들어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살살치킨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살살치킨이랑 생대파가 그냥 최고인 것 같은데. 그럼 대파랑 가장 안 어울리는 음식은? 빵 종류. 음식은 웬만하면은 찌개류라든가 아니 반찬은 웬만하면 다 어울리는데 빵이라도 마른 음식이랑 잘 안 어울리더라고. 마른 음식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.